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삼바. 자, 여러분들 이곳은 강남에 위치한 야피 스튜디오인데요. 오늘 콘텐츠는 바로 요가입니다. 전반적인 스트레칭 그리고 뭐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그것을 도와주실 선생님을 제가 너무너무 어렵게 모셨습니다. 황하여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야핏 요가 여신 황하영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인스타를 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이 있어요. 3대 600. 뭐라고요?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단점이 뭐냐면 또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 왜냐면 근육이 계속 수축이 돼 있으니까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려볼까. 그러면 제가 오늘 좀 유연성을 길러줄 수 있는 네. 스트레칭이 정말 많이 되는 그런 동작들인데 거기에 플러스 근력까지 네. 요구되는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네, 근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의상을 약간 요가에 맞는 의상으로 네, 나와주세요. 어떡하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의상 완벽합니까? 네, 완벽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뭐 저희 남성분들이 가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요가의 장점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트만 있으면 일단은 제가 몸풀기용으로 태양경배 자세를 준비를 네? 했어요. 태양경배 자세. 저를 경배하신다고요? 제일 기초가 이제 요가에서 호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서주신 상태에서 우리 양손을 이렇게 복부 쪽에다 가져다 대볼게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입안에 빈틈이 없도록 딱 붙여놓고 자, 숨을 들이마실 때 복부가 살짝 팽창돼요. 마시고 내쉴 때 다시 줄어들고 그렇죠. 근데 이 호흡법이 근데 왜 중요한 거예요? 스트레칭 할 때는 근육이 늘어날 때 호흡을 내쉬어줘야 더욱더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그런 효과들을 가져가려면 평상시 호흡이 조금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 호흡 내쉬면 돼 이렇게 생각만 했다가 막상 요가 동작 들어가면 아예 무호흡이에요. 막 참고 하거든요. 이렇게 다리 넓이, 골반 넓이 그대로 양손 가슴 앞에 앞장 마시는 호흡에 우르두바 하스타사나로 가세요. 시선 천장. 자, 천천히 내쉬면서 손 바닥을 짚고 우타다사나로 갑니다. 그렇죠, 좋아요. 다시 들이마시면서 상체 90도 아르다 우타다사나. 내쉬는 호흡에 플랭크와 짜뚜랑가를 연결하세요. 후, 그렇죠. 마시는 호흡에 부장가사나 어깨 기하고 머리 떨어뜨리면서 시선 천장 바라보세요. 좋아요. 내쉬면서 다운독 견상 자세로 올라옵니다. 시선은 무릎과 무릎 사이 바라보시고요. 좋아, 지금 잘하고 계세요. 가슴 바닥으로 눌러주고 꼬리뼈 천장으로 끌어올리고 발 뒤꿈치 바닥 쪽으로 눌러내세요. 무릎 계속 펼쳐내고 손바닥으로 계속 지면을 밀어낸다는 느낌 그리고 배꼽을 천장 쪽으로 쭉 끌어올린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호흡 한 번 더. 내쉬면서 조여주고 복부에 힘 단단히 주세요. 그렇죠? 다시 고개 들어서 오른발 왼발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그렇죠. 마시면서 상체 90도 다시 들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이마무릎 가까이 끝까지 눌러내세요. 그렇죠. 다시 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로 합장하세요. 시선 천장 바라보고 내쉬면서 가슴 앞으로 합장 손 내려놓고 사마스테디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좀 서서 하는 동작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이 동작은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려주고 양손을 바닥에 짚고 무릎을 구부리셔서 손을 안쪽으로 넣어서 잡을 거예요. 이제 손목이나 아니면 밴드를 이용하셔서 자 그리고 이제 오른 다리를 그대로 들어 올릴 거예요. 들어 올리는 동작이 조금 어려워요. 어깨 열어주고 멀리 바라보시다가 더 가능하면 다리까지 뻗어낼 건데 힘들면 그냥 무릎을 구부리고 버티기만 하셔도 돼요. 자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올 거냐 다시 천천히 떨어뜨려서 내려주고 휴식 롤업으로 말아서 일어납니다. 이 자세는 이제 일어나서 한 다리 들기 자세예요. 열리는 과정에서 여기 내전근 굉장히 풀리고요. 그리고 어깨를 안쪽으로 넣고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으로 해서 어깨가 말려있는 분들 가슴하고 어깨가 활짝 펼쳐져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한 다리로 서 있잖아요. 집중력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는 그런 동작이었습니다. 자, 오른손을 먼저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볼게요. 왼손을 위로 한번 쭉 뻗어보세요. 좋아요. 자, 이제 이 팔꿈치를 구부리셔서 요 손을 같이 맞잡아 볼 거예요. 어디 되는지까지. 저 손도요?
엄청 잘해서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이 손을 잡는 거. 아 이게 대단한 겁니까? 네 이거 지금 빨리 찍어봐. 거의 이런 네 여기서 이제 일어나시면 돼요. 어 좋아 일어납니다. 자 그렇죠 그렇죠 하실 줄 알았어. 아 이거 자 여기에서 잠깐만요. 자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어깨를 더 열어야 돼요. 이제 어깨 더 열고 똑바로 선다는 느낌. 똑바로 선다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호흡 안 하고 계세요. 아, 호흡. 호흡. 호흡이 멈춰 있으면 그건 죽은 동작이에요. 살아있는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리. 그렇죠. 그렇죠. 자, 천천히 집중해서 빠르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마시는 호흡에 올라오세요. 최고. 그렇죠. 어깨 더 열어주고. 좋아요. 발바닥으로 지면 밀어내세요. 자, 더 가능하시다면 이 다리를 펼쳐볼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5초만 더 호흡하세요. 다섯, 넷, 어깨 더 열고. 어때요, 선생님? 낙법 배웠어요. 자. 아무튼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일단 5초 목표로 네네, 해볼게요. 네네. 다 이번에 반대 다리 해볼게요. 네, 반대 다리요? 네, 반대 다리. 그렇죠. 아, 잡았어요. 여기, 아 이게 양쪽이 다 유연성이 다르군요. 다르죠. 아마 이쪽이 좀 더 안 될 거예요. 왼다리 안쪽 내전근이 더 뭉쳐 있을 거예요. 어. 자 오세요.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집중 집중. 그렇죠. 어깨 더 열고 지금 꼬리뼈를 앞쪽으로 살짝 밀어볼게요. 그렇죠. 키를 한 5cm 늘린다는 느낌. 그렇죠. 괜찮으면 이제 펼치는 거예요. 괜찮으면 5초. 호흡 참고 있어요. 지금 완전 응 이러고 있어요. 다섯, 넷, 어깨 더 열고, 셋, 둘, 하나에 다시 천천히 내려가세요. 근데 진짜 잘하셨어요. 아, 선생님. 저 나이도 높을수록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셨습니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 네. 이런 동작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하는 동작인데 네. 제가 운동 능력이 좋으셔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한 건데 감사합니다. 또 일어서서 하는 동작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실 거예요. 반대 손으로 우리 왼손으로 오른쪽 발 앞꿈치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고리를 걸어서 잡아주고 그리고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었다가 손을 반대쪽으로 보내면서 시선은 뒷벽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실 건데 돌아오실 때 일단 태양님 같은 경우는 근력이 있잖아요. 돌아올 때 버텼다가 천천히 떨어뜨려주기. 자 이제 가지고 오셔서 왼손으로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고리를 걸어 잡아주고 다리를 쭉 쳐내주세요. 그렇죠. 어깨 더 열어주고 오른손 위쪽으로 쭉 뻗어볼게요. 뒤로 돌려서 보내주고 시선도 손끝을 따라갈 거예요. 그렇죠. 지금 좋아요. 5초만 더 호흡하고 다섯, 넷, 셋, 둘, 하나의 정면 바라보시고요. 다리, 다리 유지, 다리 유지, 다리 유지. 자, 유지. 다리 유지. 유지, 임마! 임마! 와! 여기 말 안 듣네. 네네. 오른손도 이제 골반에 다시 짚어주고 어깨 열어줘야죠. 어깨 열어주고 똑바로 서야 돼요. 똑바로. 자 이제 천천히 다리 유지. 유지. 그대로 내릴 거예요. 오! 그렇죠. 뻗어내시면서 뒤쪽 바라보고 5초 더 어깨 기하고 멀리 떨어뜨리기. 손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더 길게 뻗어내시는 거예요. 호흡 지금 내쉬면서 아래 빼. 자 다시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셔서 손 골반. 양손 다 골반, 양손 다 골반 짚고 5초, 다섯, 넷, 셋, 둘, 하나에 그대로 떨어뜨리세요. 그렇죠. 지금 네 진짜 잘하셨어요. 다리 하체 근력 그리고 밸런스까지 잡아주는 동작이거든요. 어깨 모빌리티에 도움될 네. 수 있는 거. 제가 어깨하고 가슴이 좀 열리는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 아무래도 태양님이 좀 운동 성향이 있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있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아치 자세라고 해서 누운 상태에서 우리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로 벌려주실 거고요. 손바닥을 이렇게 귀 옆쪽에 붙여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1단계 골반을 먼저 들어 올리고 2단계 정수리 여기서 더 가능하시다면 모두 다 펼쳐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 발 뒤꿈치를 들어주고 가능한 만큼 가까이 가지고 옵니다.
가까이 가지고 왔다가 골반의 높이를 유지하시면서 발 뒤꿈치를 한번 쭉 떨어뜨려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유지 조금 하다가 다시 발 뒤꿈치 들어주고 자, 한 다리를 먼저 들어 올려서 위쪽으로 쭉 뻗어내 주실 거예요. 버텨내고 다시 떨어뜨려주고 정수리부터 바닥으로 내 자리로 돌아와서 무릎까지 와서 휴식. 집중하기 위해서 좀 모자 벗겠습니다. 네네. 자, 머리 괜찮을 것 같아요. 조인성 따라하는 건데. 자, 여기서 손바닥을 이제 귀 양옆으로. 좋아요. 골반을 1단계 먼저 들어 올리세요. 골반. 네. 좋아요. 그리고 정수리 천천히 다 들어 올려 볼 거예요. 후 마시면서 내쉬면서 엉덩이에 힘 단단히 주고 그렇죠. 자, 이제 발 뒤꿈치를 한번 들어 볼게요. 그리고 가까이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가까이 그렇죠. 자, 여기에서 계속 호흡하세요. 이제 이 높이를 유지하고 기분이 이상해요. 여기에서 골반 높이 유지한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떨어뜨려 볼 거예요. 골반 높이 유지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발도 무릎이 완전 펼쳐볼게요. 마시면서 호흡 두 번만 더. 하나, 둘. 천천히 떨어뜨려 놓고.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 동작은 예전에 올드보이에서 유지태 씨가 이렇게 다리를 위쪽으로 쭉 들어 올리는 자세 영화에서 보셨죠? 너는 누구냐? 골반 안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손바닥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실 거예요. 턱을 바닥으로 대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 주실 거예요. 괜찮으시면 뻗어내기까지. 그리고 다시 내려서 내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될 거예요. 이렇게 근력이 좋으셔가지고. 자, 손바닥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실게요.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위쪽으로 쭉 들어 올려 볼 거예요. 엉덩이 마시면서 그렇죠. 더더더더더더더 좋아요. 자, 여기서 가능하면 이제 무릎을 한번 쭉 펼쳐 볼 거예요. 그렇죠. 자, 호흡 세 번만. 하나, 후, 둘. 천천히 떨어뜨릴게요. 후, 좋아. 너무 잘하세요. 어떻게 보면 진짜 내 뭐 신체만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맨몸으로 할 수 있는데 내 몸만 가지고도 이렇게 힘들 수 있거든. 제가 30년 살았거든요. 네. 근데 네. 안 써본 근육이 있구나 생각을 한 게 그렇죠. 이 요가. 네. 요가는 어떤 운동입니까? 이제 요가가 사실은 뭐 제가 유튜브 채널이나 어디 나와서 얘기할 때는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거 심신 수련이에요. 심신수련이야. 네, 그래서 요가를 하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자신을 조금 돌아볼 수 있고 정신이 좀 맑아지는 그런 수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꼭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요즘에 조금 답답한 일이 있고 마음이 좀 안 좋다 하시면 힐링을 위해서 요가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네. 어떻게 운동이라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네. 또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줘요. 평온을 가져다 주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네. 양방향으로 미는 동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아까도 멀어져라 이런 느낌이니까 네네네. 근육이 펴지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조금만 했는데도 특히 남성분들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네.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열이 많이 나고요. 맞아요. 아까처럼 또 저처럼 승부기 있는 사람들은 또 도전할 수 있는 또 동작들도 많고 맞아요. 도전 요가가 또 그렇죠? 깨는 맛이 있어요. 어려운 동작들이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또 마랑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세 알려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야핏 요가 강사 황아영이었고요. 영상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마랑 속의 마랑이었습니다. 네. 자, 로바. 어떻게 로바. 네? 로바.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